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제목 보시고 클릭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께서는 오늘 정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좋은 영상과 정보 내용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클릭해주신 분들은 대부분 미국의 시민권자이시겠죠. 또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시민권을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상을 클릭을 하시기 전에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무슨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영상이 다 나왔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상당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이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영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권, 패스포트. 우리 대한민국의 패스포트는 국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상당히 크레딧이 좋은 패스포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라마다 입국을 해야 되는 경우, 특히 우리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 시민권자이신 분들께서 한국을 가실 때 어떠한 여권을 쓰셔야지만 될까요? 대한민국 여권을 쓰셔야지만 될까요? 아니면 미국 여권을 쓰셔야지만 될까요? 자, 그렇다면 원초적으로 잠깐 짚고 넘어가죠. 패스포트가 여권이 필요한데 대한민국 패스포트를 쓰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각 나라를 방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생 비자이신 분들, 취업 비자이신 분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여권만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그 나라의 시민권이 아닌 이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권은 단 하나 한국 여권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시민권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시민권자이신 분들이 한국을 갈 때 어떤 여권을 써야지만 되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서 미국에서 영주권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시민권까지 받으셨습니다. 투표권을 가지기 위해서 시민권을 갖고 계속해서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국 여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일 때까지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10년짜리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익스파이어리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한국 국적을 소멸도 안 했고 미국 여권도 만들지 않고 살다 보니까 내가 시민권을 따긴 따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조사가 있어서 한국을 방문하셔야 되는 일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미국 여권을 만들려고 하니 요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각 영사관에다가 전화를 하면 예약을 해야지만 되고 그 예약이 한국 여권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물론 미국 여권도 요즘에는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한국에 단기간으로 잠깐 갈 예정인데 내가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그전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여권만 가지고 가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뭐 굳이 미국 여권까지 만들어 가면서 시간도 안 되는데 급하게는 나가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여권만을 가지고 계시는 시민권자이신 분들이 미국을 나가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네. 미국을 일단은 밖으로 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불법 체류자인지 아무 상관을 안 하고 미국의 입국 심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탬프를 받게 되죠. 그런데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아놓고 다른 나라의 국적으로 여행을 하는 것은 엄연히 일반적인 법적으로서는 사기라는 범주 안에 들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여권을 사용을 하실 때 미국의 시민권이시라면 US 패스포트의 익스프레스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24시간 만에 일주일 만에 돈을 더 받고 수수료를 받아서 패스포트를 서비스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비용을 절약하실 분들은 관할 타운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미국으로 이민을 온 뒤에 내가 살다가 시민권을 취득하신 한국 분들이 이 시민권자를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는
일단 국적 상실 신고를 한국에다가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하시죠. 미국 여권 대신에 유효한 한국 여권으로 한국의 출입국 들어가셨다가 나오시게 되면 외국 국적이 상실이 적발이 될 경우에는 적게 한국의 법적으로는 최대 2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케이스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현행 출입국 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가 한국에 입국을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미국에 살면서 영주권으로 있다가 취업비자로 있다가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한국을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한국의 출국과 입국하실 때에는 대한민국의 여권을 제시하시는 것은 명백한 출입국 관리 위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의 법무부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법무부의 인포메이션을 확인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그 전에 다녀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답을 드리면 럭키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100% 법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만 출입국 하시는 가운데 있어서 용케 운이 좋으셔서 아무 문제가 없으셨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입국을 한국에 하시는 경우에 그에 따라서 입국 심사에 대해서 문제가 되신다면 그것은 어떤 어필도 하실 수 없는 그러한 사례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모두 해당이 되느냐 라고 또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요.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신 65세 이상의 복수 국적자이신 분들 그리고 선천적 복수 국적자, 즉 미국에서 출생한 그러한 사람들인 경우에 또 재외국인 2세들에게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입국을 하셔야지만 된다라는 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신 분들은 한국 시민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 모든 서류를 포함을 해서 한국에 입국하실 때는 미국 여권만 쓰셔야지만 되고요. 미국 시민권이시면서 선천적 복수 국적자, 재외국인 2세, 그리고 복수 국적자이신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한국에 들어가실 때는 또 미국 여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한국 여권을 꼭 사용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해가 되셨다고요. 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날, 그 날로 바로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지 않은 건 국적상실 신고라고 아까 말씀드린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한국 여권을 쓰면 우선 한국의 여권법 위반을 하시는 게 되고 만약에 출국을 무난히 하셨더라도 한국에서 출국을 하셨던 경우입니다. 미시민권자이므로 한국 여권을 들고 미국에 입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여권을 아직 못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을 들어올 때 한국 여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지 않겠느냐?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아직 출근 날짜가 며칠이라도 있으신 분들, 한국을 급하게 가시는 분들, 또 갈 일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미국 여권을 신청하시고 가야지만 된다는 게 전례입니다. 국적 소멸이라는 것은 한국의 국적 소멸은 미국 시민 선서식에 맹세를 하는 순간서부터 자동 소멸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순간부터 한국의 시각으로서는 얼굴은 한국 사람이고 김치를 먹고 있어도 외국인이 되는 겁니다. 미국 시민으로서의 여행 시 의무는 본인의 미국 시민임을 밝히는 서류를 필수로 소지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 패스포트 여권이라는 것은 그 국가에서 발행하는 신분과 무엇보다 중요한 국적을 표시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귀화를 했기 때문에 이미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공식상으로는 이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국적의 서류를 포함을 해서 내가 보여주는
여행 시 쓴다는 발상, 그러한 생각 자체가 상당히 안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말이 진짜냐라고 또 물으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 아무 생각 없이 이중 국적을 나는 가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비자 또 들어보니까는 비자 웨이버 조약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그것 때문에 나는 나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비자 웨이버 조약으로 되어 있는 나라의 시민이라면 양국의 나라의 패스포트를 다 쓰실 수 있지만 여행 시에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을 필수사항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급사항으로서 미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을 시에는 다른 여권을 쓰되 ESTA, 에스타의 다른 여권으로 여행한다는 것을 신고를 미리 하시고 입국 시에 비시민 입국 줄 그 상황으로 입국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한인 영주권자들이 귀화 절차를 통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이 되어서 한국 여권을 사용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 입국 시에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가 처벌되는 경우까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그 부분이 더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있는 각 총영사관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고 한국의 법무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또 하나 정보를 드린다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동포들 중에는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 호적초본이라고 하고 예전에는 그 단어였지만 지금은 이제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하는데요. 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있는 경우에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착각을 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의 국적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모든 법적인 부분은 국적법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고 어길 시에는 벌금이 그만큼 많이 된다라는 사실, 가족관계등록부는 국적법에 의해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그 신분을 등록하는 하나의 조건으로서 공적 장부에 해당되는 사실, 결론적으로 귀화 절차 등을 통해서 자진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을 가기 위해서 미국에 탑승할 때는 미국 여권, 내릴 때에는 한국 여권으로 제시하시는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으신 분들은 모두 위법이라는 사실이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좀 되시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이 좀 헷갈리지 않고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꼭 확인하시고 숙지를 하신 다음에 혹시라도 주변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면 또 종교적인 모임이라든지 또 친인척 간의 모임들이 있으실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으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런데 왜 문제가 없었느냐? 그것은 운이 좋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에 대한 모든 내용은 진짜 법으로 문제가 되느냐? 한국에서는 출입국 관리법 제73조 2항에 따라서 항공기 탑승객의 정보가 사전에 한국 출입국 당국에 전달이 되어야지만 되고 출입국 당국은 탑승객의 정보를 출입국 심사 시에 활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 숙지하시고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의 한국 여권의 사용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다. 뉴욕 기다리쌤의 정보 내용을 마지막에 한 번 더 컨펌을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관할 영사관에 전화를 하셔서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기다리쌤과 함께 하셨었던 미국 시민권자들의 한국 여권을 써야 될지 미국 여권을 써야 될지에 대한 정보 함께 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쓰시는데 답답하시더라도 항상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은 여러분만이 챙기셔야 된다는 사실 숙지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늘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의 정보 내용으로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